제가 뭐 이번 달에 뭐 한 명을 잡든지 뭐 열 명을 잡든지 월급은 똑같아요. 수단 없어요. 하지만 이제 사건 현장에 나가 많이 잡는다고 들은 거 없습니다. 아 그래요? 왜? 네. 그죠? 직업으로 봉급 받는다고 이 생활을 돈이 안 되잖아요, 사실요.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잖아요. 거기서 돈을 바라고 이직을 한다? 그건 아니지. 그러니까 사명감 빼고는 아무도 없죠.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강경사건이든 강경사건이든 절도사건이 피해자라든지 그럼 그 피해자를 알아줄 사람은 형사들밖에 사실 없거든요. 맞아요. 그 마음 때문에 이 오랫동안 하는 거지. 어떤 뭐 다른 부기행안을 본다고 이 직업을 할 수는 없는 거지. 그림자 아래 비춰진 조각빛 숲속 깊은 곳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경찰관이라는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그런 시신들이 피해야 되고 무서워할 대상은 아니에요.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오래 봐야 돼요. 두 번은 차에 매달렸다가 떨어졌고 차에 매달려요? 그럼 뭐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뭐 다 넘어가십니다 그냥. 끝까지 추적해야지. 저는 이거 검거되는 거 보는 게 제 한푸는 겁니다. 결국 그 끝에 다다라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. 아 오늘 진짜 이렇게 긴 시간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사실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일을 하시나요? 네 분 다 똑같이 사명감. 사명감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거 아니에요 진짜. 혹시 내일은 뭐 하세요? 내일도 수사해야죠. 무슨 수사? 잠복하세요 혹시 내일? 내일도 이제 사건 이제 수사하고 또 잠복 나가고 내일도 좀 따셔야 돼요? 땄으면 좋겠습니다. 따는 거는 엄청 행복한 거예요. 행복한 거야. 예, 예. 아, 민용사님 내일 뭐 하세요? 휴가 내십니다. 아 휴가 냈습니다. 어? 어 배신자. 아니 가야 된다며 또 휴가 냈어. 아니 선배님 멋이니까. 아 맞네. 아 문달 맞다. 아 휴가 냈습니다. 아, 유유자적하잖아요. 내일도 근무 잘 하시고요. 네. 휴가 내일 잘 쉬십시오. 엄청 같은 휴가. 네,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을 위해서 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